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도 날씨도 이제 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저께는 또 우리 청춘행복학교 했는데 또 함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비춰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아테네와 더불어 당시에는 2대 도시입니다. 상당히 당시에 지금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조그만한 뭐 시골 마을 비슷한데 조그만 소도시인데 당시에는 아주 세계에서 로마 제국 안에 세계에서 그냥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두 도시는 아테네와 그 고린도는 인근에 붙어 있지만 당시 세계에서 정반대의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있는 지식인의 도시, 문화인의 도시, 교양인의 도시로 아주 품격과 격조가 있는 도시였고, 고린도는 아주 시끄럽고 좀 성적으로 문란하고 굉장히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평판이 세계에 있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자들 앞에서. 그런데 생각보다도 거기에서는 결과가 참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km 떨어진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는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거칠고 굉장히 그 문란하고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 아주 상업적이고 좀 항만의 어떤 그런 번창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갈 때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교양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문화인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생각 들고 저 사람은 거칠고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엄청 떨어지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잘 안 믿을 것 같고 그래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사람이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참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착한 사람, 저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다 이 싶지만 그하고는 전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 가도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별해 놓았다. 자, 구별해 놓은 구별함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한다 그랬습니까? 성도. 아이고, 우리 금서 집사님 기도 좀 잘 안 들리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성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교양 많고 뭐 교양 있고 지식 있고 문화 있고 그런 거하고는 하나님 보실 평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슨 교양이 많고
사람이 도덕적으로 뭐 굉장히 바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 나 옆 앞에 있는 이영랑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영랑 목사 보면 좀 엉망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자, 이 사람은 바울사도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랬습니다. 가서 이제 자기 스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텝들 두 사람은 사람들을 심부름을 보내고 자기 혼자서 이제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잘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기 있다 보면은 당장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어디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고린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찾아낸 게 뭡니까? 천막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옛날에 그런 기술이 있었고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업이 일이 직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자, 여기에서 직업이 같음 함께 살며 같이 일을 하니까 또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같이 사니까 거처할 곳이 생겼다. 야,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유대인들끼리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이는 사진에 두상, 흉상, 돌로 만든 흉상,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이 나오죠. 클라우디오라고 나오죠. 그죠? 클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몇월 며칠 날까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칙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이 사업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제 일단 로마를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 오갈 데 없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바울과 딱 이렇게 조인이 된 거지. 가서 함께 일하면서 이 얼마나 참 놀라운 환상의 조합입니까? 자, 두 만남,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참 이것을 만나서 고린도 선교회, 이들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 선교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옆에서 협력해서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서로가 다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이 서로에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바울사도는 이제 그 심부름 같은 그 자기 스텝이 밑에 제자죠. 제자가 저 빌립보에서 가서 거기서 거금의 후원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와서 이제 일을 안 해도 될 때까지는 낮에는 평일에는 일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요? 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낮에
낮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천막 만드는 그 업체에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교단들 대부분은 보면은 성직이라고 하잖아요. 목사의 직을 성직, 네. 이중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통합측에는 지금 조금 풀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중직을 금지하는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냥 해도 그냥 그대로 내두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어차피 교단에서 책임을 못 져주니까 주로 사모님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사모님들이 뭐 그 교사직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데 뭐 사무직 가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우리 믿음의 집에도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것도 참 사회복지는 이게 목회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일을 저도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저 결혼하고 나서부터 처음에 같이 영천에 목회하러 가서 거기서부터 농사 짓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일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에베소로 옮겨가는데 그 에베소는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자, 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여기가 고린도고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 옆에 고린도인데 여기서 바다 건너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거기서도 또 일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세계 다섯 번째 손가락이 들어가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우리 다음 요 마치 고린도 마치고 에베소도 한번 살펴볼 건데 아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근데 여기 가서도 또 일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그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 우리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아 자 여기 보면 20장 33절에서 34절 자 이게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나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바로 사도행전 20장 30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아 여기서도 일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우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게 이 말씀은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내가 참 뭐 이렇게 뭐 목회다운 목회는 못 해왔지만 그렇지만 제가 늘 이렇게 저도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내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여러분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은이나 금은 당시에 돈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다 금을 가지고 금과 은이 돈입니다. 자, 금은 큰 거액이고 은은 소액이고 자 그렇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34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손으로 밥을 쓰다 그 위대한 사람이
그분이 그 사람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 갖고 자기와 자기 동행들에서는 그 경비를 선교 경비를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곱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될지니라. 예, 자기와 자기 동행들이 쓰는 경비를 이 손으로 수고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고해서 본을 보여주었다. 본을 보여줬는데 그 본이 자기가 본을 보여주었는데 본을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본 아닙니까? 그죠? 본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 성도의 본을 보여줬는데 뭐냐면 우리가 수고해 공짜로 우리는 어디 가면 특히 그 목회자들 어디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어디 뭐라 좀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짜라는 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막 유명한 말 있잖아. 공짜 점심은 없다. 내가 공짜로 어디 가서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어도 누군가는 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내가 그냥 공짜로 그런 우리는 공짜로 내가 물론 연약한 사람들은 참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여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을 돕고 내가 언제까지 도와야 되나.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참 우리가 개척교회하고 하면서도 옆에 이렇게 밑에 보면 뭐 지금 7개, 8개 정도 한 달에 뭐 많은 돈 아니 10만원씩 그래도 7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저도 지금 뭐 4년 전에 은퇴했지만 퇴직했지만 또 집사람은 계속 일하고 있고 또 퇴직해서도 저는 끊임없이 돈은 안 되지만 옥수수를 심고 뭐 뭘 심자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리기 청춘 행복학교 할 때 노인들에게도 호박도 원하는 분들 호박도 나눠주고 호박죽도 만들었어요. 얼마나 노인들 호박죽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죠? 우리 왔던 사관님들도 이렇게 호박 네 개씩 다 들고 갔습니다. 다 들고 갔는데 뭐 이렇게 수고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면서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했고 에베소에 가서도 에베소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참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이중직 금지 이러니까 시골교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시골교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교인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나온 근검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근데 가장 그 사는 게 어려운데 부모들은 그냥 사는데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이 거지 같은 농촌 교회 와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면서 이 자 우리가 뭐 우리 뭐고 이러면서 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오다나 제대로 못 사주지 학교에 뭐 제대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없어. 애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야. 자기가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그게 열등감이고,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는 제대로 안 해도 괜찮지만 애들이 뭡니까? 학교 가서. 그래갖고 상처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가난한 데 대해서 너무 가난하고 그래갖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참 그런 보면 답답해. 아니, 나가갖고 하다 못해 뭘 좀 하지. 뭘 해도 요즘 치면 하루 나가면 그래도 뭐, 뭘 하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10만원은 주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참 제도적으로도 좀 그렇고 의식, 인식조차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일을 하고 하니까 이래저래 하니까 그래도 여 우리 여 사관들도 다 어렵거든. 여 사관들은 이중직 금지, 우리 구세공교 있잖아요. 이중직 금지 그 엄격하거든. 거기는 그 대신 거기는 부부간에 다 교단에서 다 많이 줍니다. 준다 해도 모자라는 거야. 어떨 때는 보면은 막 굉장히 뭐 어떨 때 보면은 가끔 가다 그럴 때 있어. 종종 있어요. 돈 10만원, 5만원이 없어갖고 폼이 보니까 돈 5만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쩔쩔 매고 있어. 그러면은 뭐 하라고 이렇게 줄 수 있잖아. 난 왜 줄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수고하고 애써하니까 그래도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참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대다수에서 땀 흘려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천막집에 가서 일을 하는 중에 자기 스태프들이 이제 왔습니다. 자, 필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가 이제 일한 그만두고 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이제 막 매달립니다. 그런데 매달릴 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예. 이게 거기 고린도에서 주로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가서 살고 있었거든.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 주일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거기 가서 이제 이 복음을 거기서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거기에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도 허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자, 그러면은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 받고 막 그러면은 그걸 견딜 수 없는 게 없어 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잖아. 그러면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막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이 믿으니까 사탄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하는 거야. 엄청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살벌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야, 이 유대인들이 그 앞에 오기 전에 앞에 그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런 데서도 유대인들 때문에 엄청 방해를 많이 받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유대인들이 또 이제 이렇게 뭔가 음모를 꾸미는 상황, 바울사도 두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임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뭔가 저급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환경을 보면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고 막 때리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참 어려움, 하나님 일하다가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 이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치러야 될 대가다 감사하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아멘.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납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자, 이게 이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자, 그리스 반도잖아, 그렇죠?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죠? 그리스인데 요 지역이 여기가 그리스잖아, 그죠? 그리스인데 요 그리스가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카이아라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요 남쪽을 아카이아주라 그래요, 아카이아주.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그리스를 이렇게 분할해서 북쪽은 총독이 달라, 주가 달라요, 로마가. 그래서 황제가 이제 이 아카이아지, 고린도는 아테네나 고린도는 다 아카이아 지역에 속합니다. 여기 총독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신임 총독이 딱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신임 총독이 딱 부임한 이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가로막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어디에 가도 그 당시에 도시들마다 다 무슨 도시가 있으면 그 유대인들이 가서 경제권을 다 장악.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서 경제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살면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고 영향력이 엄청 셉니다. 그러면은 총독이 이 지역을 뭐 아테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를 통치 총독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황제의 명을 받고 와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 좀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에 보면은 총독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펠릭스, 베스투스.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죄도 없는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방을 했는데 2년이나 감옥 속에 가둬두잖아. 이거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거슬리고는 이게 뭔가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 총독이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총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신임 총독에게 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고발한 거예요. 자, 고발했는데 여기 고발 내용이 뭡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예. 야,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혜택을 주어서 특권을 주었습니다. 뭐냐면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이면 유대인 법에 따라서 사람을 소소한 일들은 다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에서 재판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큰 문제들 있잖아요. 큰 사건들, 뭐 살인을 했거나 이런 문제들은 로마 행정기관이 직접 그것을 관장하지만 소소한 이런 종교에 대한 것, 뭐 자기 그런 스스로 이제 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어.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총독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법정이 열린 거예요. 법정이 열려갖고 바울도 거기에 출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고발한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다 모여갖고 다 법정이 이제 막 안 돼. 총독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 고발을 했으니까. 근데, 자,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법정이 열리고 앞에 유대인들이 오고 바울 사도가 여기 소환돼가지고 지금 와갖고 이제 총독이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뭔가 재판을 하는데, 처음에 그러면 고발장은 이미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일어서서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 변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변론을 하려고 딱 하니까 갈리오가 스도,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걸 가지고 재판하러 왔느냐. 우리 로마 법에는 이런 걸 갖고 재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만약에 무슨 흉악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치안이나 시민들의 안녕, 고린도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었다면 내가 여기서 재판을 하겠지만, 이거는 종교에 대한 문제고 문화에 대한 풍습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내한테 재판하라고 하는, 나는 이런 재판을 안 한다 이러면서 가져가라 이러면서 고발장을 전부 다 휙 다 던져버린 거야. 가져가라. 그리고 당장 이 재판장에서 나가라 이래 된 거야. 얼마나 유대인들이 황당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 지역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인데 신임 총독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지. 바울은 틀림없이 이번에 바울을 그걸 범죄로 판결을 내려갖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지역 복음화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겠다 이런 생각이. 총독이 뭐 이런 걸 갖고 이런 건 재판은, 여러분 고발을 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딱 거절하는 걸 뭐라 거부하는 걸 뭐라 합니까? 접수 자체를 안 해주고 집어 던지는 거. 그거를 기각이라고 하고 각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각시켜버린 거야. 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옆에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성경도 역사 참 재밌. 자,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법정에서 쫓겨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너희들 도대체 뭐야? 왜 바울 사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고죄를 왜 무고했느냐? 왜 니네들이 사람한테 죄 없는 사람을 죄라고 해갖고 왜 고발해갖고 이 소동을 벌이냐 이러면서, 오히려 옆에 있던 고린도 시민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표가 누군, 앞에 있는 회당장은 예수 믿음으로 파면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네 유대인 대표지 나와 일어나 해갖고 무고죄로 인해가지고 막 무고죄를 걸어갖고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야, 그러니까 복음의 홀로 확 밀어져서, 야, 참 여러분, 이게 성경에 수많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나옵니다.
총독들이 중요한 재판을 총독들이 해서 유대 파견, 유대 나라가 70년도에 외만한지 압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완전히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을 받았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유대에 파견되는 총독들이 재판을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유대인들이 뇌물 받고 억울한 사람들 죽이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죽이고 또 죄 뇌물 받아서 죄 있는 사람을 죄업 없다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66년도에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부 다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꼴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재판자 참 우리나라도 지금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 나는 지난 수년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법부가 엉망진창이잖아. 지금 사법부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인데 그거를 위해서 참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낌새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아랫게 한 신문에 그 사설에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이 사람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이잖아요. 판사들 최고 수장입니다. 최고 수장인데 참 이 사람은 지난 자기 임기 동안에 한 임기가 몇 년이 대법원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자, 이 사람 이제 앞으로 한 달 후면은 24일날 9월 24일날 이 사람은 퇴임합니다. 퇴임하자마자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완전히 다 망가뜨렸습니다. 자기 편들은 죄가 있어도 죄 없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세웠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는 사람들은 판사들은 다 쫓아 한쪽으로 다 보내버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울산 시장 선거는 4년이 다 돼가는데 재판 안 합니다. 검찰이 수사 다 해갖고 팍 수사해갖고 재판해 주십시오.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편들은 재판 하나 계속 재판 미루고 그건 혐의 없음 처리하고 지금 이 사람 지금 난리 국민들 난리입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이거 우리가 나라에 어떤 그런 우리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바로 서야 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우리가 그렇게 이런 갈리오 이런데 갈리오 이 사람은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갈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리오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이 사람이 황제잖아, 그죠? 이 황제인데, 이 사람이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인데, 이 사람이 그 황후 있잖아요. 황후가 누구냐면은 아그리피나라고 했습니다. 이 아그리피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옆에, 왼쪽에 이 사람이 가장, 그 사람들은 다 사진은 없어도 돌은 남겨놔가지고 돌로 얼굴을, 이름이 아그리피나입니다. 그 위에 자기 그 황제하고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입니다. 로마 법에 삼촌과 조카는 결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피나가 어떻게 손을 썼는지 권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법을 바꿔서 삼촌하고 조카도 결혼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황제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할 때 아들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거 보이잖아요. 얼굴요. 이거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네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황제에게는 여기 나는 클라우디우스 우상제하고는 의붓 관계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이 여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차 얘를 이제 황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그 10살쯤 됐을 때에 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세네카라고 지금도 철학하는 사람들은 세네카 하면 이름 다 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철학가 정치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린 그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적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굉장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리우스는 갈리우스는 바로 이 세네카의 형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돈을 이 사람들의 그 집안 어떤 풍토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알아주는 철학가 집안이고 정치가 집안인데 돈을 막 압력에 굴복하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형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갈리우스가 자기 형님인데 자기 책을 써서 형님한테 이렇게 헌정도 하고 아주 집안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정하게 그냥 본디오 빌라도 같으면 유대인들이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주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펠릭스나 베스트는 참 펠릭스는 바울을 2년이나 감옥에 가두어 두잖아. 참 이런 약간 이런 사람들은 참 만약에 여기서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이 압력에 밀려가지고 바울을 죄가 있다고 선고를 해갖고 벌을 주었으면은 어떻게 될 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법에는 판결에는요 옛날에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이런 판결을 내렸으면 뒤쪽에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앞에서 저랬다 그러면은 앞으로 바울 사도가 선교하러 나갈 때마다 어디든지 다 앞에는 판례를 보니까 저렇게 했구나 하고 엄청난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 갈리우스의 이 공정한 판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이 바울 사도가 수월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 저급하다고 평가받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갖 좋은 어떤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지역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좋은 환경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린도에서 크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의성에 나가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역사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